지난 15일 부산은 온도 보랏빛이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때문이었는데요. 3년 만에 소리내어 응원할 수 있는 콘서트에 수많은 아미들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이 약 3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5만석 규모의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 이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껌 사 먹어서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햄버거 영수증 응모하는 거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하고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표를 Really excited, really happy. Yeah, looking forward to seeing BTS.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BC방 갔어요.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어 응원 문구를 준비한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태호아 사랑해. 이후에 이렇게 저희가 소리 지를 수 있고 함성으로 방탄을 응원할 수 있고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3년 만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올해 3월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공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중이 함성을 낼 수 있는 공연은 무려 3년 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열린 이 축제 놓칠 수 없죠. 이날만을 기다린 팬들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지민이 생일이 13일이어서 제가 직접 맞춰 입고 지민아 사랑해 네 생일을 축하한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애들 그린 거고요. 그린 건데 그 역사로 제작을 해서 그냥 나눠주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아이고 팬심이 그대로 느껴지죠? 한편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아쉬움에 그대로 발이 묶인 팬들도 많았습니다. I came from Portugal. Yeah, but I didn't got the tickets. So I'm just there. I bought the plane tickets earlier, so I decided to come. 네, 틈새로 보이는 모습 공연장 너머로 소리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일찍부터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의 야외 주차장과 해운대 특설 무대를 찾은 팬들도 많았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이벤트에 무려 1만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대 속에서 6시부터 진행된 이날 공연은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인 만큼 방탄소년단은 지난 9년의 시간을 대표하는 노래들로 무대를 꽉 채우며 역시 방탄소년단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 콘서트의 열기는 좀 어떠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 조금은 풀려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공연장에 오지 못한 팬도 이날 팬이 된 시민도 모두 한자리에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외에도 함께하지 못한 전 세계 229개국의 팬들은 온라인 스트리밍과 TV 생중계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연이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공연으로 콘서트를 생중계한 방송사는 단일 가수의 단독 콘서트 방송으로는 이례적인 3.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콘서트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재생 수는 5천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외신들도 잇따라 공연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콘서트 호평과 함께 그들의 불확실한 돈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방탄소년단 7 멤버는 앞으로도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날 콘서트가 계획된 마지막 콘서트였다고 밝혀 다른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어제 당시엔 전하지 않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맏형 진부터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어제인 17일 이 방탄소년단이 맏형 진을 필두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를 하겠다라는 뜻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진은 1992년 만 30세인데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는데요. 이 연기 신청을 방탄소년단이 자체 철회함에 따라서 이 진이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공식 석상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그간의 약속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2025년 완전체로 컴백하고 싶다는 희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같이 들고 봅시다. 그냥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만큼 우리도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아미들이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산이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리고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방탄소년단 보라해! 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계획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